에버스타리그 2009 결승전 제1경기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태란 이영호 선수 진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9시 2인용 말 심단장의 영상, 그리고 예마스타는 진영아, 이것입니다. 자, 3시 진영아, 9시 이영호입니다. 일단은 지금 캐스러시의 의도가 보여주진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그 위협적으로 말이죠. 아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원래 빠른 정찰 이유가 있는 거예요. SCP가 지금은 네. 충분히 어떤 그 전진 로보틱스의 리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아, 그 왜 바둑에서도 보면은 조우현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이나 예, 이런 공대는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파일럿 네. 파트입니다. 봤어요, 봤어요. 원래 아하, 봤어요. 네. 지금 어떤 그 판 자체는 진영 선수가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진영 선수가 올인 전략이 아니라 멀티가 상대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위협을 감안으로 인해서 트리플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네. 때문에 진영 선수의 심리전도 지금 굉장합니다. 그렇죠. 이건 작전 도움을 가져갔었거든요. 아 이거 분위기가 일단 예. 이영호 선수가 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옵저버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 이제 박정희대로 더 늘립니다. 타이밍러치 가는 게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머리 타이밍 러시 타이밍 잡아내는 이런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심시티가 좋아요 지금 이영호 선수. 자 그냥 들어갈 겁니까? 시즈 프로스트 들어가죠. 시즈 프로스트가 달려드니까 이 바리게이트 그냥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요. 아 근데 서플라이 디퍼 뚫렸어요 지금. 네. 야 아,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갑니까? 아 이렇게 우격단점으로 들어갑니까? 네. 진영아 진영아 선수는 이건 자원이 남아도는 네. 나 자원만큼은 네, 이런 시위예요 지금. 근데 병력 지금 50도 같아요. 50도 같아요. 근데 병력 50 서플라이 병기가 병력 50도 네. 같아요. 진영아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되면 가장 두려운 여기서 여기서 다섯 시간 날아가게 되면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진영아 도우스 병력 때문에 다섯 시간 날아갔다는 겁니다. 다섯 병력이 움직인 게 아니야. 니콜의 성공률을 높이는 거죠 지금. 왜냐면 다섯 시간 날아가는 마당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것은 그러면 이런 거죠. 마인드 미이 잘 돼 있어요. 마인드 미이 잘 돼 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를 꺼내느냐. 백설이 저까지 리콜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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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필까지 하네. 리콜만 해 리콜만 해 리콜만. 아 EMP 대박 들어갔고요. 지금 하이 캠플러들 다 받아냈죠. 아 이거 또 스톱 한 방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5시간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좀 통했어야 되는데 선수라는 겁니다. 네,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녹습니다. 명예 녹기 시작해요. 네. 이제 진영을 집중적인 결국 이 상태로 올라간다면 이영호 선수가 경기를 잡아낼 가능성이 네. 점점 높아지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뽁뽁기 들어가요. 뽁뽁기. 그런데 아비스 중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네. 리콜 아 이거 허상이 허상이에요. 그러면서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있어요. 올려야 돼요. 네. 딱 올려버려야 돼요. 딱 올려버려야 돼요. 리콜 트릭을 통해서 병력을 네. 빼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라도 통해야 되거든요. 네. 진영아 올리기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 네. 올린 뒤 없어진 게 아니고 예비대가 많습니다. 이영호는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정말 네. 그래요. 네, 기술적으로 안 되면은 그냥 패기로 네, 지금 진영호 선수가 어차피 좀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패기라도 보여주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근데요 앞선 상황과 다르게 진영호 선수가 이제는 자원적으로 도모전을 펼쳐서 이들 보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태에서 리콜 정면 이러면서 네. 리드미컬하게 이쪽 저쪽을 쳐주는 게 답이에요. 네. 이영호 선수의 쇼타임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 이영호 그, 있어요. 결국 이곳 멀티를 날려버리는에 대해서 예, 이거는 이영호 선수가 이제는 확실히 예, 리콜이 됐건 뭐가 됐건 정확한 공격이 들어가면 데스리 기가 막히게 EMP를 써버립니다. 네. 예. 한번 들어가 보죠. 진호아 진호아 한테 진호아 제대로 올리고 네. 기가 막힌 저와 같은 경기를 만들어야죠. 진호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영호는 네. 이것만 막으면 예, 지지를 받아낼 수 있어요. 네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뒤에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병력들을 각기 억봐야 돼요. 진영아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근데 지형도 지형이지만 뚫어내기가 쉽진 않은 모습인데요. 네. 엄청나게 잘 싸우고 있어 진영아. 탱크 옆에 질러진 붙어야 됩니다. 야, 코멘트라도 못 날렸어요. 네, 이 코멘트는 사실 자원 코멘트. 네, 상대방이 안 나오니까 관성적으로 공격하고 네, 자원이 있고 이
그러니까 지지도 못 치고 이런 거가 안 좋아요. 예. 얼려야죠, 얼려야죠. 아, 그렇죠. 예, 양방에서 치고 얼려야죠, 얼려야죠. 한방에서 스톰, 사이닉 스톰을 네, 스톰. 예. 스톰이 더 붙여야 돼요. 스톰은 사이닉 스톰밖에 없어요. 예. 자, 여기 어디입니까? 예. 됐다. 담당의 이영원이 이것만 버티면 됩니다. 예. 이영원이 이것만 버티면 돼요. 본진에 있는 병력들 가지고 나오고요. 아, 진영한 유니카운트가 백이 들었네. 백이 들어. 상대가 힘이 강한데 굳이 맞붙지 않고 상대가 들어와서 먼저 함정에 빠지길 기다렸어요. 예. 얼마나 답답하면 이 순간에 K를 가겠습니다. 예. 그러나 김동우 코치가 했던 말, 그 말을 경기뿐이에요. 아무튼 경기 시간이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진영화는 지금 배에 승승 그간 뛴다. 진영화 첫 경기는 경기 전에 스타일이기 때문에 강한 장면인데요. 도대체 이영호 선수의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입으로 제압하겠습니까? 네. 네. 막상 붙다 보니까 잡을 만도 했었거든요. 네. 캐리어 빨리 가서 조금 먼저 정교하게 잡을 수 있다. 네. 이영호 이것을 지상군 힘으로 제압을 하려면 아주 초반부터 싸워야죠. 아주 초반부터 미친 듯이 몰아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자원을 네. 자원의 일정 정도 허용한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예,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스톱 어떻게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 지경 쪽을 경기가 끝날 때 가보는 이어 선수. 야, 정말 지지. 자, 진영화 영호의 대결 역시 진영이 종족들을 펼쳤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었습니다만은 웬만한 선수들은 다 먹혔을 그 페이스가 영호에게는 한번 한 1, 2분도 깨는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했다고 한다. 영호가 네, 이렇게 압도적인 이영호 유사한 경기를 이미 유사한 경기를 송병구와 해봤습니다. 그리고 송병구와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예,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송병구 선수와의 경기를 떠올리면서 캐리어 가는 타이밍만 이영호는 분명히 재고 있었을 거예요. 캐리어 가나 안 가나만 이영호는 분명히 감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길이 있는데 이영호